다음은 음악사랑 동아리의 기타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섯 곡을 연주해 주실 텐데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태스형, 꿈의 대화, 그 겨울의 찻집,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사랑입니다. 네,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준비하신 시장님이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첫 곡으로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 도민에 대한 도지사 표창과 시정발전 유공에 대한 시장님 표창이 있겠습니다. 체육회 손기흥님과 부발 남성의용 소방대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겠습니다. 표창창 이천시 부발읍 손기흥 귀하께서는 평소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을 기려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도. 예,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천에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의 미래, 또 이천의 중심, 부발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태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원에서 부발 읍민께 인사드리러 급하게 온 경기도 농정해양위원장 김영토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열린 소통 콘서트 자리를 만들어주신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부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계시고 부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시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도의원은 어떤 일을 하나 상당히 궁금하게 많이 하시는데요. 아, 제가 종합운동장에만 8억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데 지장 없도록 시장님과 시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여기에도 8억 5천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여기에 그 배드민턴장도 보수했고요. 예의구장, 비구장 있나이 그런 부분도 이렇게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고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저에게 시의원, 시의장, 도에 가서도 도의원 돼서도 위원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 부발은민입니다. 부발은민께 거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시장님하고 의원님 같이 부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를 멋지게 준비해 주신 김학여 국장님 아주 부발 발전 위해서 소신껏 일하시는데요. 감사드리고 우리 단체장님, 조합장님, 이장단님, 회장님 모든 단체장님과 함께 부발 발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그도 어제 그제보다 좀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부발을 김학엽 국장님 외 직원분들과 우리 기관 단체장들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정말 추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시장님이. 그저께는 정말 눈이 머리 위에 소복히 쌓일 정도로, 예, 또 때론 운치도 있었지만 정말 추운데 고생하셨는데요. 오늘은 정말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거 보니 또 저희 또 부발에 또 많은 복이 오리라고 또 생각하고요. 또 이런 또 날씨에 또 비례해서 우리 시장님이 부발 쪽에 많은 예산 또 지원해 주실 거를 믿고, 예,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심으로 우리 지역에 큰 발전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큰 역할을 하셔서 또 뭐 AI에 대한 또 그런 예산을 많이 하시고 우리 이천시에서 이렇게 뭐 10%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조금 줄이려고 많은 애를 쓰신 것 같고요. 또 시장님께서 정말 민선 7기 하시면서 지역에 정말 큰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 김하식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서 큰 발전과 또 우리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부발은민 여러분 사랑하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식 시의원입니다. 그저께는 눈보라가 치고 어제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었습니다. 오늘은 찬바람도 안 불고 눈보라도 안 치는데 너무 좀 예년에 비해 따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설 명절을 지냈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예전에는 보름 전까지는 명절 지나고 나서 인사를 다녔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절로 인해서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의원 생활한 지 벌써 재선이기 때문에 이제 7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많이들 모르실 겁니다. 아까 김인영 도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천시에서는 저희가 정정철 의장님과 조인희 의원님 부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 질의 때 그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질의 역시 했습니다. 그런 부분 시장 그 부분과 또 장호 여기 저 부발 역사에서 죽당천 도로에 대한 부분과 그 거리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다른 시군에는 벚꽃나무를 많이 식재합니다. 그러나 여기 가도 벚꽃 저기 가도 벚꽃 이런데 거기에 산딸나무를 심으면 참 좋겠다. 산딸나무는 하얀 꽃도 있지만 울긋불긋한 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사람들이 피는 시기 역시
벚꽃이 지고 나서 산딸나무에 대한 꽃이 피는 나무에 대한 그 이제 꽃과 그 잎사귀 자체가 붉은색입니다. 이게 상당히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시정질의나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효양산은 명산보다도 더 좋은 영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영산을 저희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가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금광구리라든가 서희선생의 어떤 그런 전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있는 것 역시 못한다면 활용을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더 구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효양산을 아름답게 한다면 둘레길 이런 부분을 한다면 진짜 구발 읍민뿐만이 아니라 이천 시민들 외지에서도 얼마든지 와서 함께 휴식을 취하고 오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해 이제 이건 축하할 일입니다. 행정서비스 분야와 재난재해에 대한 대통령상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엄태준 시장님과 여기 김학겸 읍장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공직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송석진 의원님께서 못 오셨지만 송석진 의원께서는 국비 7,300억 원을 가져와서 이천시에 곳곳에 그 지원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정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원도 의원 역시 오늘 의회의 회기로 인해서 참석이 어려우니까 가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인사를 좀 전해달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 구발의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채찍하시고 잘하는 일 있으면 함께 공유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발읍 주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장관 협회장 김태린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 열린 소통 공사는 14개 읍면동 중에 10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 이하 스텝진 그리고 김학엽 읍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자동차 극장식으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코로나 방역을 준수를 완벽하게 또 지켜가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요, 아마도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이천시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다면 시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훌륭하신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을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자로 기억이 되는데요. OBS 방송국 인사이드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시정 전반에 관한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50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중 끝마무리에 목민관이라는 말씀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 목민관이란 백성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즉,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행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원대한 꿈을 말씀하시는 걸 보고 감동을 깊이 받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발 분회장 신철국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 같은 우리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구발읍의
이제 발전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서 우리 부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금년도에도 우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라 이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부발 노인의 분해가 이제 제가 2월 5일 부르다가 지난해 분해장에 되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바른 활동을 못하고 각 경로당마다 이제 폐쇄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은 이제 금년도로는 우리가 꿈을 펼쳐서 이제 우리들이 하여야 할 것과 또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 그런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인으로서의 자부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발은 45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회장님들께서 많이 협조하시고 또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금년도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각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천 시장님이신 시장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도 많은 지원을 하시고 또 우리 부발회 노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발이 여러모로 행정적으로나 또 우리들이 이제 급한 그 사정을 잘 보살펴 주셔서 다른 읍면보다도 더 훌륭한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용배 농협조합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통,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참석하신 엄태준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축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충분히 지나고 오늘은 저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우수. 자,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부발읍장님 이하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부발 농협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의 현재 자산이 한 4,500억 정도 됩니다. 예수금이 한 3,600억, 대출이 3,200억.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부발 읍민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 100여 명은 열심히 해서 경기도에서 아니 전국에서 제일 가는 농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프락션 한번 눌러주세요. 네, 부발을 발전을 위해서 엄태준 시장님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프락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풍년 농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발읍 주민자치원장 이상천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한 날씨도 고르지 못한 이 추운 날씨에 귀한 행사를 기획하시고 이렇게 주민과의 소통의 행사를 마련해 주신 이천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우리 부발읍의 관계자 여러분과 읍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이천시에는 1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천의 중심 부발읍이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발읍의 주민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엄태준 시장님께 전폭적인 행정력과 저 예산을 갖다가 전폭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보이지 않게 숨은 데서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발의 발전 또한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구교호 우리 그 새마을 협의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5대 부발읍 새마을 협의회장 구교호라고 합니다. 저희 새마을 협의회는
비영리 순수 봉사단체로서 회원으로는 우리 각 부락에 새마을 주도자님들, 분회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부발읍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협의회장으로 부탁드립니다. 2011년 신축년 새해가 벌써 두 달째 접어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부발 사회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닥칠 때마다 생각나는 시구절이 한 구절 생각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의 인생에서도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이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중앙정부의 코로나 대응 수칙을 잘 지키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여러분께서도 협조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부발읍 가가호우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리고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 예, 이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우리 부발은 이천의 미래고 예, 이천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부발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도 앞으로 이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발읍을 정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실 있는 우리 이천의 중심지로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발 주민 여러분들 요즘에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렇고 세계에 살고 있는 세계 시민들이 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도 1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넘었고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가장 코로나 피해가 큰 미국, 영국, 이탈리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벌써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매일매일 확진자가 얼마나 생기고 또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지 WHO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데이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있고 나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이런 곳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최근에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까지 되어진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위축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동안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만 더 견디시면 백신 접종을 통해서 경제 회복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코로나가 1년 넘게 끌고 있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코로나는 보건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인데 이제는 경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막으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또 회사도 폐업을 하고 회사가 폐업을 하니까 그 회사에 다녔던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시민들의 실생활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추가로
158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며칠 후면 2012회에서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리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러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발 읍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천시와 같은 시군 자치구가 226곳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226개 시군 자치구 중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가장 위대한가? 저는 단연코 우리 이천시에 살고 있는 이천시민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이거는 저의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심정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우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지만 또 우리 이재명 도지사 하면 정책을 잘하기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으면 그 31개 시군 중에서 도대체 정책을 잘하는 시군을 한번 뽑아보자 해서 해마다 정책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그 공모전에 당당히 응했고 지난해와 지지난해 연속으로 우리 이천시가 최우수상을 2년 연속 받아서 95억 원의 도비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대단하고 또 이재명 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였던 우한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코로나를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1차 때, 2차 때 사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우한 교민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을 자세히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로 우한 교민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우리 이천 시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어서 오시라, 편히 계시다가 가시라 이렇게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대단한 일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이러한 역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이천 시민이 제3차 우한 교민에게 보여준 그러한 따뜻한 마음은 역사에 남길 만하고 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주말도 없이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중앙정부에서 주최하는데 하루는 정세균 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방역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세계에서 그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처럼 저렇게 하다가는 코로나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저거는 바보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가? 세계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 주목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방역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칭송이 자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그렇게 비아냥거리다가 이제는 박수를 치게 되었는데 그 전환기에 대한민국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전환기에 우리 이천시에 위대한 시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226곳 시군 자치구에서 이천시에 사는 이천 시민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정말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2월에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부처마다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당당하게 최고 영예인 대통령 기감 표창을 세 분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가슴에 남아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대가 늘 재난재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도 행정을 잘해야 되지만 사회적 재난이 닥쳤을 때, 사회적 위기가 왔을 때 튼튼하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멋진 행정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재난관리평가를 하는데 사회적 재난이 왔을 때, 사회적 위기에 빠졌을 때 얼마나 대처 능력이 가장 잘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 325개 공공기관에서 당당하게 1등을 해서 대통령 기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1412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하는 본연의 업무, 행정 서비스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국민 행복 민원실 평가입니다.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 또 민원인들께 얼마나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역시 평가했습니다. 그 국민 행복 민원실 평가는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대상 기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12개 공공기관이고 1차에서는 서면 심사, 2차에서는 현장 심사, 3차에서는 아명평가, 그리고 4차에서는 시민들께, 우리 민원인들께 설문조사까지 해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 이천시가 당당하게 대한민국 1412개 모든 공공기관에서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재난관리평가와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대한민국에서 1등한 이천시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이지 올해는 코로나19를 잘 견뎌내서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느 나라가 가장 멋지게, 가장 힘차게
도약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주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 중심에 우리 이천시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중으로 중부내륙철도가 부분적으로 충주까지 개통이 되면 이제 부발읍은 명실상부하게 고속도로의 중심망이 될 것이고 철도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택에서 오는 그러한 철도망, 동탄에서 오는 철도망, 그리고 지금 한참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GTX D노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두 발로 모여질 것입니다. 그때를 꼭 기억하시고 그 멋진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달려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또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 자리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부발읍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읍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건의 말씀을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 번호를 말씀드리면 먼저 비상등을 꼭 켜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건의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민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1922 시민분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 회장님, 회장 김태희입니다. 아이고, 예, 회장님. 네. 예, 훌륭하신 엄태주 시장님께 부발읍 주민 3만 8천여 명의 수건 사업인 문화복지센터 건립 주민 건의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발읍은 SK 하니스 증설과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따라서 부발읍 주민들의 문화, 복지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있으나 문화복지센터가 없어서 타 읍면동과 비교할 때 문화복지시설 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하수처장 건립과 관련하여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친환경 이미지 개선 효과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대하여 주민의 수건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치시며 나갈 수 있는 부발읍 문화복지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부발읍 48개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냥 박수. 다른 데서는 이렇게 박수 안 주시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 협의회장님께서 며칠 전에 우리 그 부발의 이장님들 그 서명을 다 받으셔가지고 예, 우리 시청에 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말씀 주신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 이 이천에서 부발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아직도 문화복지회관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위치도 우리 이장님들이 원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또 시기도 우리 부발 공공하수처리장 그것이 지어질 때 나중에 하지 말고 함께 이렇게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저도 우리 그 협의회장님께서 이장님 모든 이장님들의 서명을 받아 오셨는데 예 당연히 우리 부발읍민 전체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처럼 이장님들과 부발읍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시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그 김태린 이장단 협의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민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3535 시민분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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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계세요. 예. 식당님 주민 이천시 새마을협회장 김종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좀 따뜻하시죠? 예, 어제는 네. 아주 추웠어요. 어제. 예, 어저께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많이 떠시고 계시더라고요. 추워서.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다행이고요. 예. 아무튼 추운 날씨에도 시민과의 대화를 만들어주신 엄태준 시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7년 개성한 기자님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9개까지 다 봤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시장님께 권위고 권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무천 가상화도 이용 시 신호에 걸려 시간 소요가 많고요. 또 더욱 지방도에서 무천 신가지로 들어오려면 부양산업 방면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조암동장 방면으로 오면 두 번의 신호를 걸쳐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또한 또 부발중학교 학생들은 통학로가 없어서 농도길을 이용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에 이슬을 맞고 걸어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 2018년부터 추진하였던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상황을 다 해결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교통 체계 구축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부발농협에서 부발중학교 간 도시 계획도로를 꼭 개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네. 예,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예예 예. 이거는 벌써 이제 한참 전에 제 취임하고서 보고를 받고 이제 검토를 했는데 이 고가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그 차량하고 예, 거기를 이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도로를 내고 거기에서 차량이 나온다면 이제 그 위험성 때문에 그때 예, 멈춰 있었던 건데 지금 제 차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예, 그것도 뭐 이천경찰서하고 다 다시 한번 현장 보고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위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을 찾아서 가능한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차량 번호 5487 시민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시라삼리 이장 임문빈입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 업무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부발읍을 찾으신 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발읍에는 하이니스의 영향으로 사계절 물이 흐르고 있는 죽당천이 있습니다. 이 죽당천 주변을 해적하고 환경이 좋은 산책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시나리 부발역에서 아미리 산천리 죽당리 신원리를 연결하는 부발에서 가장 중심적인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축당천 주변에 나무도 심고 곳곳에 쉼터의 공간과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천에서 최고의 자연 친화적 힐링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금년에 죽당천 확포자 공사가 완공되면 차량 통행은 더욱 원활하고 편리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연과 함께 산책도 즐기고 주민의 건강 정리를 위하여 죽당천을 쾌적한 환경의 산책로로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시장님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제한사항 줄 때 클락션 안 눌렀는데 예, 부발읍은 예,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저도 주말이면 그 역세권, 부발 역세권도 그렇고 이천 역세권, 신윤 역세권 그 개발 문제 때문에 예, 종종 들러봅니다. 그리고 부발 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죽당천에서 저 아래로 내려가는 도로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도 둘러보는데 주말에는 거기를
걸어 다니는 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걷는구나 하는 걸 느꼈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거기 그 죽탄천을 따라서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아마도 그러면은 그 사천 도로를 내는 그쪽 면이 아니라 그걸 건너 그 하천 죽탄천을 건너서 그쪽 편에 그 도로가 다 완성이 되면 보행자 전용 도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긍정적인 답변 주고 계십니다. 다음 시민분 말씀 듣겠습니다. 2596 차량 번호 2596 시민분입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부바로 농촌 지도자의장 황상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무 저 도로에 대한 건의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제가 건의 드릴 사항은 아미리에서 부발 역사관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2020년 작년 12월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수정리 아미일리간 도로가 완공됨으로써 주민들이 다니는 데 편리해지고 부발업이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종점부인 아미일리까지만 도로가 개설이 되고 부발 역사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마을 안길과 농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 사항이 있고 특히 버스나 화물차 등은 통행이 어려워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완공되는 죽당천 제방도로와 수정리 아미간 도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연결도로 길이는 400m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취임해서 현장을 가봤던 부분이고요. 그때도 참 이상했던 게 왜 여기까지 공사가 이미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그러던 차에 그 이장님과 그 마을 리더분들 몇 분이 그 마을을 관통하도록 그렇게 좀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그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치된 의견이 아니어서 사실 그 이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내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었는데 지금 그 제안 주신 부분들이 그렇게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이면 저희들은 지금 거기가 이미 도로가 나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도로 공사한 것도 오히려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치된 의견이라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민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2551 시민분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민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2551 시민분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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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안 나요. 잘 나와요.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힘처럼 말씀드리니 부발 시민으로서 힘이 막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부발읍 응원상리이장 이은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지금 현재 가산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통학생과 인도 주민들이 걸어서 다니기에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가산 산거리에서 가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약 300m 정도는 인도가 없는데 현재 주변에 물류단지 등의 시설로 인해 차량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가산 보건진료소를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에 인도 설치가 절실합니다. 인도 설치가 안전하게 되어 보행도로가 확보된다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산 일대 주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인도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 다 하셨죠? 예,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그
이은하 우리 그 응암 삼리 이장님은 주운 다소마 아파트 그때 예 가서 저희들 그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그때도 이 내용이 거기 그 아파트를 관통하고 그 뒷길까지 이어지는 도로도 개설해 주고 또 이 인도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또 우리 그 학생 초등학생들 그 통학로가 필요하다는 건데 저희들이 예 시급히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때도 말씀 주셨는데 다시 말씀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꼭 이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시장님 저희는 네. 지금 따뜻한 차 안에서 있는데 시장님 추운데 계셔서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발령받은 부발업장 김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발읍민과의 만남을 위해 부발읍을 찾아주신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부발읍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참석해 주신 김인영 경기도 농정해양위원장님과 김하식 시의원님, 조인희 시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철 시의회의장님과 허원 노의원님은 오늘 의회 회기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발읍민이 참 행복한 날입니다. 그동안 부발읍민의 수건사업이었던 부발읍 문화복지회관 건립 지원을 시장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의료부에는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48억 원의 예산으로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수정교차로부터 부발역 구간의 2개소 도로를 18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새롭게 개통하여 주민 여러분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공사 중인 죽당천 제방도로 확장 공사가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발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하이닉스 M16 공장 증설 및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 등 부발읍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 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여러분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회원님과 의료 기관사회단체장님들과 함께 부발읍이 더욱더 발전되고 읍민이 행복한 부발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관사회단체장님과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도 마지막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예, 우리 부발읍이 이천의 미래입니다. 이천의 얼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이천을 찾아왔을 때 부발을 가장 먼저 찾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이천이 어떠한 도시인가를 바로 부발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이천이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를 부발을 내실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올해 중에는 다 마무리 짓고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그동안의 고생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멋지게 출발해야 됩니다. 멋지게 힘차게 도약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의 경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살림 잘해서 올해 중에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힘차게 그동안 그 고생한 보람을 느끼면서 힘차게 뛰어갈 수 있도록 정말 살림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 텐데도 신뢰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발업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